네, 그러면 계속해서 부품을 다듬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우리가 시작할 건 1번 몸통 부분입니다. 갤레온 그리고 가이아 몸통이죠, 그죠? 이 A 부품에서 이제 보시면 A, 19, 4, 10 이렇게 몸통을 다 따줍니다. 딱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겠죠, 그죠? 바로 몸통이 보이네요, 그죠? 싹둑싹둑 쓸어주시면 쓸어주시고 우리 신선한 가이의 몸통을 모아주시고, A4. 이게 뭐지? 가운데 몸통의 심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써주세요. 써주시고, 우리 신선한 재료를 모아서 한쪽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통이 되는 거고, 저 둘이가. 그다음 A22, 23, A14. 이렇게 해서 어깨 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깄네요. 좌측에 이렇게 쓸어주시고 또 쓸어주세요. 쓸어주세요.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깨 뽕이 되고요. 어깨 뽕, 어깨 관절이죠, 그죠? 어깨 관절. 그리고 갤레온의 헤드를 모아봅시다. 갤레온의 헤드. 갤레온의 헤드가 여기 일단 성수를 제가 바꿔드릴게요. 네, 갤레온 헤드가 D시리즈에 있네요. 이렇게 그죠? 우리 간지나는 사자갈기 그죠? D4. 아, 이거 전에 사자 머리를 해야 되는구나. 사자 머리 이런 식으로 처리가 있어요. 사자 머리. 살짝 측면에서 보시면 사자의 약간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사자 주둥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됐죠? 딱 계속 쓸어주시고 쓸어주셨고 그리고 사자 주둥이 진짜 이제 주둥이 입 아랫님 아랫턱 여기 있네요, 그죠? 보시면 입, 이도 보여. 사자 이, 그죠?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 G3. G3가 이 클리어 파츠죠, 그죠? 이게, 결국엔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거였구나. 사자, 갤런 눈이네, 이게. 멀찍이 썰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트나이프로 스근스근 썰어주시죠. 톱 썰듯이. 제가 에칭 소우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걸 깔끔하게 지금 처리하는 게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최대한 썰기 위해서 에칭 소우 이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자 우리 갤런 머리를 한쪽으로 치워주십니다. 자, 써주시고 이제 해야 될게 우리 사자님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하죠.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이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본에 보시면 그죠? 사본에 이렇게 다리가 돼 있고 6번에서 다리를 만들고 앞다리는 비교적 엄청 쉽게 만드네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돼 있고 뒷다리를 좀더 복잡하게 만드네요. 뒷다리부터 우리 처리합시다. 치료하자면, A13. 우리 허벅지인 것 같은데, 있네요, 허벅지. 우리, 기엽기엽, 허벅지. 허벅지를 또 썰어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허벅지. 허벅지. 그리고, A7. A7. 7 여기 있다. 물론 보시면 이제 허벅지가 가동이 되도록 파여 있죠, 그죠? A7은 이런 식으로 파여 있고 파인 허벅지를 마무리해주는 부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 폴리캡을 두 개를 받고 이제 마무리 A16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발목 그러니까 다리 부분이죠. 장단지가 아니라 이걸 종아리라 해야 되나? 그 부분 허벅지 아래 다리 되죠? 그리고 이제 D2
니트노즈 발톱인데 이렇게 돼지 족발처럼 돼 있어요. 귀엽게. 부위 족발 부위 그죠? 또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 한쪽 다리가 되죠, 그죠? 이거를 또 한쪽에 처리해 주시죠.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 똑같은 걸 기억해서 썰어줍시다. 족발 썰어주고, 맛있는 족발. 족발 먹고 싶다. 족발. 그리고 허벅지. 허벅지. 이거 맞지? 맞지? 12번. 그래, 12번. 12번이 다이가. 좀 썰어주시고. 그리고 A6. A6가, 보시면 여기 또 있죠, 다리. 되죠? 그리고, 이제, 종아리 닿는 부품, 또 마찬가지로 가드 여기 파여있는 부품, 썰어주시면 되죠. 한쪽으로 치워주십니다. 치워주시고, 치워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앞다리를 만들어보죠. 앞다리. 앞다리도 마찬가지로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여기 보시면 있죠? A21, A8. 21, L24도 썰어주시고요. 반대편 다리 반대로 썰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A8 걔 녀석은 이제 앞다리에 이제 허벅지 부분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앞다리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발끝을 색별 안 해놨어. 그냥 이렇게 흰색 족발이야. 이게 좀 아쉬워. 뭘 흰색인가? 가위가? 아닐 텐데, 그죠? 또 한쪽으로 치워주시고, 치워주시면 이제 이렇게 가위의 다리가 됐고, 예상 설명서로 넘어가시면, 보시면 이제 우리 라이너 가오로 만들어요. 라이너 가오. 라이너 가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다 색분할이 돼 따로 품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다듬진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될게 이제 라이너 가오에서 기본적으로 이 가오가위가 팔이 있나 보죠, 그죠? 팔이 나오니까 그팔 부분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있다. 딱 보이네. 역시 그 D 스타일은 부품이 별로 없어서 시원시원해. 금방금방 가요. 후차 됐죠? 이렇게 해서 팔 부품이 나왔고, 나의 B10 20번요. 이 관절 부품이 있죠, 그죠? 관절 부품? 이것도 마저 썰어 주십니다. 썰어 주세요. 썰어 주시고, 썰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부품이 됐죠, 그죠? 또 한쪽으로 치워 줍시다. 치워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너 가운은 다 되어 부품이 다 되고, 이제 스텔스 가운 시원시원합니다. 벌써 스텔스 가운이야. 야, 다 어차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스 가구 같은 경우도 따로 처리가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명서처럼 이 날개만 다듬어 주시면 돼요. 날개만 다듬읍시다. 여기 보시면 그 라인 이 뭐냐, 스트레스 가구죠. 스트레스 가구 날이 안개 쪽에 그 팔이 달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수핀이 있죠, 그죠? 내려주시고, 아, 드디어 여기서 이 팔이 제일 복잡하네. 복잡해봤자 부품 4개지만. 자, 봅시다. 보시면 E5, 이번엔 좀 좌우를 조심해서 합시다. E5부터 처리를 하고, E5 처리해 주시고, E5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E8도 마저 합시다. 반대편 미리미리
올리셔주시고, 그 다음에 D11. D가 아니다. 얘가 D다. D11에 그 사자갈기죠. 우리 그팔 부분엔 사자갈기가 달리니까 사자갈기가 달지지 않도록 살짝살짝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모아 주시고, 이렇게 둘이 모아 주세요. 그죠? 됐고, 이제 폴리캡이랑 이제 뚜껑 닫기 부품, 뚜껑 부품. 점점 이제 혼란해진다, 런너들이. 자,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 팔에 들어가는 애들. 2, 1, 1. 그죠? 오, 내가 섞어버렸어. 이렇게 하겠지? 이걸 만들어주시고, 2, 2. 뭔가 긴장되는 노래다. 또 맞아. 뭐 하시면 돼요. 신선한 재료들을. 그래서 이제 그 가오갈가 팔 부분이 됐고, 이제 우리의 도리를 가오. 드릴 가오. 우리 그릴 가오를 한번 또 싹둑싹둑 썰어 주십시다. 기본적으로 드릴은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3번으로 해서 둘다 그냥 섞여도 상관없이 잘라 주시면 돼요. 썰어 주시면 되고. 어이쿠, 됐지? 이렇게 그릴 라간이 연상되는 이 도리들. 그 다음에 이스리, 이스리. 우리 드릴가오 다리 무릎 쪽 포인트죠, 이게. 됐고, 됐죠, 그죠? 아하, 됐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오갈가 발을 만들까. 발을 정리합시다. 발 보시면 마찬가지로 B2 부품들, 그죠? F 부품들이, B 부품들이 있고, 이제 B2의 발 부분. B2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이 딱 봐도 발이죠, 그죠? 큼직큼직한 우리 왕발. 이게 좀 게이트가 짧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됐어. 됐고. 그리고 이제 허벅지 관절인 것 같은데. 허벅지 관절. B, 12. 13도 미리미리 썰어주십시다. 13. 살짝 오지? 그리고 B6. 얘네들이죠? 일단 다 잘라줍시다. 다 다리는 거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좌우대칭 바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큼직큼직하게 다 썰어줍시다. 미리미리. 띠리띠 띠리띠 띠띠리리리 띠띠리리리 띠띠띠. 안녕하세요. 자주 보시던 분들이 또 오셨네요. 자, 그죠? 이렇게 드릴가오 다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가오 머신들이 다 됐고요. 이렇게 이제 가오 머신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드릴가오까지 다 됐어요. 이야, 부품이 시원시원해요, 오늘은. 신선한 부품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제 해야 될 게, 우리 가이 헤드예요, 가이 헤드. 가이 헤드고, 가이 헤드인데, 이처럼 이제 또 머리가 있죠, 그죠? 우리 가이의 머리를, 이 잘생긴 가이의 머리, 우리 착한 가이, 가이의 머리를 뜯어봅시다. A5, H2. 기본적으로 이제 헤드랑 눈이 이제 클리어 부품으로 들어갈 거예요.
쇼츠. 예, 네, 디도 그냥 따줍시다. 너무 뻔해. 그죠? 자, 됐죠? 자, 우리 잘생긴 얼굴 좀 감상하세요. 그리고, 목. A1의 목. 있다, 목. 으아! 목이죠? 그리고 이제 G2. G2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그죠? 자, 보니까 이게 가위머리에 또 G스톤이 들어갔었나? 모르겠네. 아, 이걸 좀 깔끔하게 쓰려면 진짜 아트 나이프가 필요한데, 아이, 소우. 소우가 필요한데, 지금 소우가 없어서 큰일이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다, 이제 변형 이야기입니다. 변형 이야기. 변형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갤레온을 조립하기 위해서 이 부품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요거. 이게 이제 갤런 사자 헤드에 가습하게 박히는 서포터 부품이에요. 이게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 그렇죠? 썰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이제 핸들을 정리합시다. 핸들, 손. 보시면 손도 통짜 부품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C, 3, 4, 그죠? 또 마찬가지로 뒤에는 이런 식으로 골다공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싫으신 분은 퍼트를 또 메우시면 되죠. 후아. 네, 됐습니다, 그죠? 손 됐고, 기본적으로 또 폴리캡으로 움직입니다, 손도. 손. 아이고, 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워주시고, 우리 그 가오갈가 이제 헤드를 만들어 봅시다. 가오갈가 헤드. 가오갈 헤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뿔이 있죠, 그죠? 이 간지날 뿔. 뿔 정말 커요. 이게 니퍼가 이 정도 사이즈니까 대충, 예, 가벼우죠. 꽤 큽니다, 이게. SD답게 대가리가 커요. 뿔도 크고. 썰어주세요. 그럼 똥색, 아이고, 똥색 뿔이 됐습니다, 그죠? 아, 만드는 게 시원시원합니다. 금방금방 해요. 그리고 우리 영롱한 G스톤입니다. G스톤, G스톤도 잘라주세요. G스톤, G스톤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머리 뿔에 들어가는 영롱한 클리어 파츠를 또 해주십니다. 몰랐는데 이 눈에 색깔 들어가 있네. 어, 그죠? 색깔이 들어가 있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헤드에 클리어 품도 썰어주십니다. 썰어주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디바이딩 드라이버,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해봅시다. 아, 그 전에 그 뭐냐, 바이바이바의 얼굴, 간지난 얼굴도 좀 썰어봅시다. 여기 얼굴인데요,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썬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그 이 모양 마스크가 나와있죠, 그죠? 야, 간지납니다, 그죠?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해봅시다. 디바이딩 드라이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겠죠, 이 부품 두 개 따면 될 거라는 거. 이 부품 따주시고 딱딱 톡 톡, 그리고 톡 톡, 됐죠? 이렇게 주시고, 디바이딩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부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썰어주세요,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디바이딩 드라이버가 됐죠, 그죠? 이렇게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손들을 또 정리합시다. 손은 이제 이렇게 헤렌데브 손, 그죠?
핸드랩은 손이 있고, 이제 프로텍터 쉐이드가 있죠, 그죠? 우선 떨자 모아주십시다. 한쪽으로 모아주시고, 추가적으로 할게 뭐가 있을까? 이제 다된것 같은데? 근데 패드 이렇게 부품이 없지? 패드도 안돼 있고 다 어디 갔지? 패드 뒷부분이랑 스커트가 남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지? 물도 처리를 해주시고요. 눈도 따주십니다, 이렇게. 부품 상하지 않게 잘 조심해서. 네, 됐어. 됐죠? 됐죠, 그죠? 됐고. 그리고 이 나머지 부품이 정체를 모르겠네. 어디서 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빠뜨렸다. 6번에 빠뜨렸는데 6번에 보시면 이제 과거에 그 스카트가 들어갑니다. 깜장새. 그죠? B11. 됐죠? 그리고 또 맞아 썰어주시고 스카트 핸드 스커트. 그리고 이제 갤레온의 꼬리도 있어요. 꼬리 보시면 꼬리 있죠, 그죠? 꼬리도 시원시원하게 썰어주시면 이렇게 갤레온의 꼬리가 됩니다. 꼬리 꼬리고,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이죠. 18번과 20번을 통해서 이제 그 가위와 가위바위보의 허리를 만들어줍니다. 골반 부품. 됐죠? 골반 됐고, 이렇게 또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조립 부품 다 되는 것 같네요. 네. 부품 다 되는 건 여기까지.